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한 분을 향한 내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솔로의 MC 박요한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세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 자, 인사 한 번씩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하는 장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이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직 은혜로 찬양하는 사람 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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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네. 네, 너무 잘 오셨고요. 이제 우리 세 분이 저희 솔로의 싱어즈로 또 참여해 주셔서 또 진행도 도와주시고 잠깐 또 찬양해 주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네. 세 분의 인생의 고백과 네. 또 세 분의 찬양을 더 깊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또 오시니까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는 이 후배 사역자님들이랑 함께 이 시간 같이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감사하고 즐거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저는 사실 일본에서 사역할 때도 장근희 선배님 말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소울싱어즈 때 찬양들을 일본에서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너무 사실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조금 네. 이렇게 선배님이어서 그렇지 좀 네. 어려워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아니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대면한 네. 건 처음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렇게 훈남 네. 사역자님을 옆에서 뵈는 게 네. 처음이어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어떠세요 소감이? 아 저는 제가 평소에 진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 세 분이세요. 가장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와. 오늘 저희 이제 게스트들 중에 우리 오은 자매가 지금 막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내로서 멘트가 아주 괜찮네요. 아, 네, 괜찮고. 저는 뭐
너무 뭐 장근희 자매님이랑은 워킹 활동을 워낙 네. 같이 해서 너무 네. 제가 좋아하고 친하고 또 두 분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고 네. 친분이 있는데 세 분의 친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사실 좀 팬이었고요. 아니 사실 우리가 되게 비껴간 시간이 많았어가지고 네. 그쵸. 이렇게 찬양하고 네. 가면 오고 이래서 사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되게 아쉬웠는데 온 사역자님하고는 만날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아, 네. 여기서 또 만나서 너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죠. 너무 좋아요. 예, 오지. 자, 오늘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더 많이 친해지고 네. 깊어지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솔로가 처음으로 우리 세 분의 게스트 분들의 은혜가 담긴 그런 고백들을 한번 메들리로 쭉 들어보면서 오늘 또 시작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한 번씩 찬양하면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겸손히 주께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주 행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 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와. 아니, 제가 이제 찬양사역자 세 분을 모셔놓고 이런 표현이 좀 안 어울릴 수 있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아, 진짜로 너무 잘하셔서 좀 놀랬고, 근데 한 분 한 분 우리 밤에 무익한 종, 그리고 언더우드의 기도. 골라주신 곡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의미 있는 곡이다 보니까 예. 너무 큰 은혜가 느껴졌어요. 네. 어떠셨어요? 세 분 또 부르시면서 소감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다 곡조가 다르긴 한데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가사 자체가. 네.
네, 이런 곡조가 다르지만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서 되게 좋았어요.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다. 저는 이제 사실 녹화 전부터 찬양들을 들으면서 연습을 이제 하면서 이제 장근희 선배님 곡은 퇴근하는 길에 제가 이제 퇴근. 밤에 많이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고요. 또 밤에. 오원 사역자님 찬양은 저도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선교사로서 너무너무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은혜를 받고 왔는데 또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이렇게 마음에 뭉클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이렇게 다 저희가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고 또 삶도 다 다른 삶을 살았고.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한다는 그거 자체가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밤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인 것 정말 대단한 같아요. 근데 이제 언더우드 MC. 선교사님이 그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의 고백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고 아멘입니다. 사실 머릿속으로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본격적으로 오늘 세분 모셨으니까 세 분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은자매님 네. 오늘 처음으로 불러주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 곡이 오은자매님의 솔로곡이에요, 그렇죠? 네. 또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좀 나눠주시죠. 아, 네. 제삶 자체가 정말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입니다. 네. 제가 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이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너무 너무 예쁜데, 밝으셔서 밝고. 어느 정도 네, 어두웠을까? 제가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 입학이라는 그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삶의 목표. 근데 그것만 이제 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꿈이 없었던 갑자기 거죠. 허무해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그래서 학교도 잘안 가고, 막 그냥 밤에 방에서 불 꺼놓고 벽 보고 막 울고 있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폭식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많이 먹고 또 포금하고 이제 막 그렇게 좀 어두운 밤 문화의 생활에 또 막, 네, 젖어들어서 이렇게 좀 살았었는데요. 전혀 네, 이제 몰랐었는데. 네,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외할머니의 유언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족에게 좀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그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제 주변에 친구들이 신앙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야, CBS에서 창작 복음 선가제를 하는데, 저희가 매년마다 네, 맞아. 우리 맞아, 한번 좀 대학교 이제 추억도 만들 겸 마지막이니까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너가 노래를 우리 중에 제일 잘하니까 너가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제비뽑기래서 한 명이 이제 가사를 쓰고 한 명이 작곡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곡을 만들었어요. 두 명이 작사, 네, 팀으로 같이. 팀으로. 두 명이 작사, 두 명이 작곡. 제가 이제 노래 불러서 두 곡을 그 이제 데모 CD에 녹음을 해서 이제 보냈는데, 사실은 그 데모 CD 녹음하기 전날도 저는 밤 문화에 네, 젖어서. 네, 사실 그 겨우겨우 녹음해서 보냈거든요. 아, 그러니까 CBS 대회에 그 찬양 이제 예선곡을 보내는데 그 전에도 또 이제 그런 작업들을 거치셨군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이거는 찬양인데 과연 내가 될까? 그래서 안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도 1차 예선이 됐고, 2차를 보러 가는데도 정말 마음에 계속 의심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신앙이 좋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난안될 것이다. 그래서 2차도 막 너무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안될줄 알았는데 됐어요. 그래서 본선에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제 마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와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선 때 찬양을 딱 하는데, 찬양을 하고서 딱 끝났는데 막 마음에 이렇게 막 뭔가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나와서 막 화장실에 갔는데 막 너무너무 막 이게 막
그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 이게 뭐죠? 이게 은혜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한테 달란트를 다 하나씩 주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 저한테도 뭔가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게 혹시 목소리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이 목소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네. 라는 고백을 저도 모르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제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냥 뭐 교회만 겨우겨우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께서 저한테 야, 내가 레이블을 하나 만들려고 해. 그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CCM 앨범을 하나 제작하려고 하는데 너가 좀 같이 해줄래? 라는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내가 하나님한테 내 목소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날 유명한 가수를 만들어주시려나 라는 희망을 품고서 좋아요 하고 막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23살 때였는데 같이 이제 곡도 쓰고 이제 막 작업을 막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될 때까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는 20대 후반을 향해 가고 30살이 되어 가고 주변의 친구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막 무언가 이제 다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 계속 사람들이 너 요즘 뭐해? 그러면 저 앨범 준비해요. 그걸 한 5년을 하다 보니까 막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건 내가 진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될까? 내가 괜한 헛된 꿈을 꾸고 있나? 싶어서 그래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도해보고 다 접자.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친한 동생이랑 같이 그 청년 연합 수련회에 갔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진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다 때려칠 거예요. 막 이런 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처음에 이제 회개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까지 다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것도요? 와, 이것도요? 와, 저 진짜 이 정도의 인간이었어요? 막 이런 생각에 막 펑펑 울면서 한참 동안 그 회개 기도만 한참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펑펑 울고 있는데 그때 정말 말로만 듣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딱 제가 만나게 됐어요. 마음으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주셨군요. 라는 막 생각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 저는 이 앨범 진짜 그냥 완성만 해놔도 돼요. 저를 뭐 찬양사 뭐 CCM 가서 안 해도 되고요. 저는 하나님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라는 고백을 막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앨범 준비에 해왔던 게 있어서 이제 회사랑 같이 이제 막 열심히 해서 한 1년 정도 안 돼가지고 앨범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네, 6년에 6년 만에 딱 CD가 저한테 왔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한테 저 진짜 너무 만족한다고 하나님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게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저를 그 앨범을 들으시고 연락 주시고 또 찬양 사역하시는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전혀 없었는데 그쵸. 어떤 막 통로들을 이용해서 막 선배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선배님들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또 세워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지금 한 11년째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오게 됐어요. 진짜로 고백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랍니다. 정말 그 고백이 오은자매의 고백이고 그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네. 앨범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가수가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그때를 기다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음반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제작하고 힘들잖아요. 네, 너무 힘들죠. 그런 정말. 시간들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저는 특히 그 소울싱어즈라는 팀으로 활동할 때 멤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뭔가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실 앨범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어려움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을 모으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약속했었던 시간보다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맞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정말 가난해지는 마음 안에 그때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을 진짜 소중하게 받으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네. 이유가 있었던 6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우리 또 뭐 음반 만드는 거 고생하면은 우리 윤아 형제가 대표해 주신다.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네. 저도 뭐 앨범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저는 사실 1집 앨범을 어떤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드리겠다는 마음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음악적인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디 가서 1집 앨범은 누구에게도 권유하지 않고 저도 제가 잘 듣질 않아요. 혹시 그러면 그 앨범이 좀 집에 박스로 많이 쌓여있나요? 아니요, 이제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예. 나중에 처리할 때 예. 저희 집에도 제 박스가 많아가지고 제 음반이 어디 드리기가 민망해가지고 같이 한번 좀 나눔주면 제 앨범보다는 정말 훨씬 더 좋을 아니에요. 거예요. 배틀 한번 붙여볼까요? 저는 정말 저도 장난 아니거든요. 아, 저는 제가 1집 때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 누구에게 들려줄 수 없는 그런 고생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앨범을 만들면 뭔가 하나님이 사역자로 이제 저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몇 개월 동안 어디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연락이 올 이유가 없죠. 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이제 현실적인 생각으로 점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도 다 그만두고 그랬었는데 아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깊은 약간 절망 가운데 있었고 제 마음 안에서 가장 큰 고민들과 막 갈등이 막 그렇게 요동치고 있을 때 그때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 목사님이 일본 사역을 소개해 주셨고 CBS 그 예전에 오직 주님께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 프로에도 저를 소개해 주셔서 노무남 목사님 예예 노무남 목사님이 그 저는 사실 그냥 완전 무명인데 방송에 나와서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윤아 사역자님에게도 그 기다림과 시련이 없었으면 목사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지금 일본 선교사로 또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오은자매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또 하나님을 더 만나고 단단하게 맞아요.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오은자매님이 그 6년이 걸리는 시간들을 통해 만든 앨범 그 네. 곡을 들어보고 싶은데 아마 이 곡이 지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나 언제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참 답답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곡이죠? 네, 1집 타이틀 곡인데요. 작은 손의 기도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정말 이 가사 안에 그런 어떤 저의 고백이 정말 딱 담겨 있습니다. 아멘. 네. 함께 들어볼까요? 오 주여 나의 기도 들으사 미련하고 약한 나의 눈을 여시고 잃어버렸던 나의 손과 발 어둠에 빠졌던 내 작은 손 제가 오은자매님 1집 앨범 중에 다른 곡들 좋지만 이 곡을 진짜 좋아해요. 너무 좋네요. 근데 이 곡의 가사가 저한테도 확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손과 발로 지금까지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이 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져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손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발로 사용해달라고. 네. 그 고백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들으니까 네. 너무 또 감사한 시간인 것 같고요. 저희 솔로에서는 이 모든 찬양들이 다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담겨 있어서 더 큰 은혜로 또 의미로 네.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오은 자매님 이렇게 힘들게 앨범을 내셨는데 네. 그 이후에 찬양 사역을 포기하고 싶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우, 왜 그런 네. 거예요? 그 제가 찬양 사역 시작하고 한 2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갑자기 다른 사람과 저를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저를 비교하면서 나는 되게 삶이 불안정하고 불안한데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되나 싶고 또 찬양 사역하는 선배님들이나 뭐 동역자들 이렇게 보면서 와 저분들은 저 그릇이 되는 것 같은데 영성도 실력도 막 그릇이 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하나님 저 진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이거 못 하겠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막 그랬거든요. 얼굴 표정에 진짜로 네, 그때 그 간절함이 나타나네요. 예.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진짜 막 투정을 막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아기가 처음 걸음마 뗄 때 부모님이 막 앞에서 아유 잘한다 잘한다 막 하잖아요. 그거를 딱 장면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저한테 아유 잘한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지금 그 걸음이 비록 아이 걸음 같지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저한테 확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또 그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또 찬양을 하게 됐죠. 아니 이야기 나온 김에 그래서 걸음마라는 곡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조금만 그냥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 노래도 진짜 좋거든요. 조금만 걸음만 조금만 네. 박수를 칠까 저희가? 네, 어떻게 박자가 어떻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내딛는 힘겨운 발걸음 주님 말씀하시죠.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다 주의 음성이 그 사랑이 다시 한발 내딛게 하죠. 애찬은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그 내용이네요. 딱 그 내용. 네. 오은 작사 작곡. 네.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걸음을 하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이 곡도 진짜 우리 모두한테도 되게 지금 필요한 네. 고백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더더욱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오은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느낄 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를 좀 많이 위로해줬던 찬양이 있어요.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인데 너무 좋죠 이 찬양. 네. 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사실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말 나온 김에 이 찬양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네. 찬양이잖아요. 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날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을 사시는 또 세 분, 우리 장근이, 이윤아, 오은 찬양사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윤아 형제님 오늘 솔로곡, 네. 이 꽃들도를 일본어로 부르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꼭 이 방송을 통해 들으셨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본어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일본 동경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처음 뵌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굉장히 연세도 많으시고 거의 할머니에 가까운 분이신데 제가 콘서트를 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막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막 힘이 났었어요. 근데 제가 지방에서 콘서트 할 때도 거길 다 오시는 거예요. 멀리 사시는 분인데. 예, 원래 그냥 동경 사이타마 쪽에 사시는 분인데 정말 먼 뭐 오사카나 센다이 쪽에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막 노방 전도를 하고 그 이제 주일날 영혼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막 노방 전도하고 있으면 그분이 함께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막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일꾼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분이 이제 쫙 보시다가 식사를 이렇게 또 준비를 본인이 또 하시고 그 처음 온 사람들에게 줄 선물까지도 이렇게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믿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 동경 콘서트 때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오셨는데 거기서 연결이 되셔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생기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로 우리 윤아 사역자님이 가는 곳마다 직접 따라다니시면서 너무 네네.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콘서트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오시는 거예요. 한국도. 예. 그래서 세상에. 대박.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이제 하시면서 윤아 형제 집에서요? 예예. 예. 왜냐하면 멀리서 오셨는데 뭐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가시면 너무 돈이 많이 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홈스테이를 그러면 하면서. 그러면 그분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 네, 사이토 상이시고요. 사이토 상이시고. 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73세세요. 아, 진짜 고령이신데. 예, 예. 근데 진짜 뭐 청년 멋있다. 같으세요. 늘,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 하실 때도 아침에 막 소리가 들려요. 푸시업 하고 있는 소리예요. 아, 잠깐만요. 73세 예. 할머니가. 예, 저보다 훨씬 건강하시고요. 푸시업을 하신다고요? 예, 예. 그렇게 체력을 길러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제 거의 뭐 가족인데. 제가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한국 사람이고 나이도 어리고 뭐 일본어도 잘 할지 모르고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일본 선교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영혼 제가 꼭 전도하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더라고요. 그렇네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분은 아니었죠.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론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사이토상이라는 어떤 어머니 같은 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역을 한다기보다 함께 다니면서 일본 전 지역을 다니는 가운데 어머니 사랑을 너무 많이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천사네요. 천사.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 예, 그래서 그분하고 노방 전도를 하면서 같이 불렀던 찬양이 이제 꽃들도라는 찬양이라 제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일본에 들어가야 할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 1순위가 사이토상을 진짜 그렇네요. 빨리 뵙고 싶어서 예. 오늘도 그래서 특별히 사이토상과 더불어서 또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부른 이 일본어 찬양이 정말 은혜 가운데 전해질 거라 생각하고 아니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사이토상이 분명히 오늘 방송 볼 거예요. 사이토상에게 한국말을 잘 어떻게 보십니다. 한국말 좀 하세요? 한국말 제가 일본어 못하는 것만큼 한국말 못하세요. 분명히 한국말로 하셔도 번역기를 돌려보실 거예요. 사이토상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사이토상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사역도상 매일 만나다가 지금 3년째 못 만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사역도상이 계속 건강하셔서 제가 일본에 다시 들어갔을 때 다시 몇 년 전처럼 함께 일본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함께 그렇게 전도 사역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멘. 감동해요. 아, 저도 네. 보고 싶어요, 사이트상. 네. 예, 아마 뭐 보시게 되실 것 같아요. 아. 왠지 느낌에. 그 나중에 저희... 정말 기회가 되면 예. 우리 이 사이토상이 저희 방송에도 출연을 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니까요. 그쵸? 네. 저 그럼 그때 제가 솔로 싱어즈로 와. 참여를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저희 부모님보다도 지금 연세가 많으신 그러니까요. 분인데 네. 그렇게 복음에 열정적으로 하신다고 들으니까 저도 진짜 너무 도전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하루빨리 다시 또 유나 사역자님과 우리 사이토상이 함께 만나서 귀한 또 선교를 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저희가 얘기를 들으니까 네. 유나 사역자님한테도 아주 인생의 고백인 그 찬양, 이 땅은 이란 찬양. 예, 예, 예. 이 찬양에 얽힌 아주 또 귀한 고백이 있더라고요. 한 분의 또 네. 간증이 담겨있는. 아, 제가 그 동북 지역에 있는 센다이라는 그 지진이 났었던 지역인데요. 그렇죠. 예. 거기 사역을 갔었는데 그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마음으로 섬기셨던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일본은 원래 집안 대대로 조상신이 있고 그런 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을 약간 배도한 그렇게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게 참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례를 하게 된 거예요. 사역지에 갔는데 네. 저도 이제 찬양을 세 곡 장례식장에서 부르게 되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그 기독교 장례를 꼭 하게 해달라고 가족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가족들도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고 또 할머니고 이제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장례가 정말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렇게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선교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세상에. 네. 와, 소름이 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그 권사님이 그렇게 눈물로 그러니까요. 기도를 가족들 위해서 했는데 그 눈물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었구나. 그 일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래서 너무나 특별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장례식이 유산이 된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러네. 예. 좀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그 장례라는 그 죽음과 관련돼 있는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많은 생각을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그곳에서 부른 어찌 보면 조가로 부른 네, 찬양이 네. 이 땅은이라는 찬양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일본에서 만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 제가 이제 간증을 담아서 만든 곡인데 또 가족들께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어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그 찬양을 분명히 지금 윤나 사역자님의 이 고백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아 우리 가족도 네. 아직 하나님 모르는 이 영혼도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아멘. 너무 많으실 아멘. 거예요. 아멘.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땅은 찬양 함께 좀 나눠주시죠. 네.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순간뿐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 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니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과 같은 것 이 땅은 잠시 웃다 갈 소나기 같은 것 이 땅에 생명 두는 자 썩어질 것이나 하늘에 생명 두는 자 구원 얻으리 아멘. 감사합니다. 누나 형제님이 이렇게 찬양을 좀 덤덤하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더 네. 네, 뭔가 음악적 기교가 아니라 더 그 은혜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귀한 고백 나눠주신 것처럼 그 천국에 계신 권사님, 네. 그 권사님이 가족들이 예수님 영접한 거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이 땅 가운데에도 지금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아멘.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진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이유나 선생님의 네. 고백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우리 또 삶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헤어지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게 되었어요. 네, 할머니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할머니가 암에 걸리시고 막 투병을 하게 되시고 이제 동생도 너무 힘들어서 방황을 하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외로운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가 그러면 나이가 몇 살 몇쯤이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 6학년? 어릴 때였네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제 어떤 취미 생활이 그 공원에 가서 혼자 앉아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고 막 그래도 뭐 집에 놀러 가면 뭐 게임기 뭐 있고 근데 저는 네. 이제 그런 게 없었고 우리 집에 데리고 올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애초에 이제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내성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공원에 혼자 앉아서 음악을 듣는 게 이제 저의 유일한 취미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 누나들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막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뭐 밥 먹었냐 뭐 무슨 음악 듣고 있냐 그리고 뭐 일요일이 되면은 옆에 교회에 있는데 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 형 누나들이었고 너무 예, 다행이다. 예. 좋은 분들을 만났네요. 예, 너무 좋은 분들 만나서 그래서 이제 교회 가니까 또 굉장히 좋은 어른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께 받지 못한 어떤 사랑을 그 어른들께 받고 또 친구들도 막 사귀게 되고 막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정말 부모님 같았던 그런 어른들 또 형들 누나들도 이제 오후 예배가 딱 끝나면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그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다 돌아가고 교회에 혼자 남았을 때 그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예전보다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더 고독하고 네. 더 혼자 있는 것 같고 왜 나는 가족이 없지? 이제 그런 생각부터 해서 그렇게 혼자 앉아 있을 때 제 교회에 피아노가 있었고 목사님들 치시는 기타가 있었고 또 찬미의 수천이라는 두꺼운 악보집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저의 이제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첫 장부터 펼쳐놓고 막 이제 잘 못하지만 그냥 막 찬양하고 있으면 그 찬양 가사들이 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도 없었지만 근데 그 찬양 가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던 수많은 찬양 가사들 중에 제가 찬양 한 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은 저 높은 곳의 왕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찬양을 이 시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네. 근희 자매님, 선배님이지만
오늘은 되게 엄마 같은 눈빛이에요. 그죠? 아니, 5, 6학년 때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유나 형제님이. 그럼요. 근데 사실은 그 예배당에서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추억이네요, 그쵸? 네, 하나님이 어쨌든 그 고백을 맞아요. 계속 듣고 계셨을 테니까. 네. 네, 우리 유나 형제님의 고백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하고 네. 또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의 유나 형제님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늘 함께 곁에 계셨기에 네. 우리가 이제는 기쁨의 네.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이 고백을 또 많은 분들에게 위로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찬양 함께 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어서 우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우리 장근희 사역자님의 또 인생의 고백, 네. 또 솔로곡에 담긴 그런 사연을 좀 듣고 싶은데 나눠주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우리 모두의 고백,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건 사실 모두의 사실 고백이죠. 모두의 18번이죠. 네. 네. 지금 들었던 이유나 씨의 찬양도 제 마음을 되게 많이 울렸는데 정말 모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언제나 배반하는 저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저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원래 저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네. 뮤지컬 배우를 꿈꾸다가 입시에서 한번 좌절이 돼서 좌절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입시가 사실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라 근데 그때 좌절되고 나서 제가 되게 괴로워하니까 엄마랑 같이 새벽 예배를 동네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 그냥 새벽 예배 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냥 펑펑 울었던 날이 있어요. 그냥 하염없이 아무 말도 안 나고 그냥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는데 제 마음에 세미한 어떤 마음의 음성으로 주님이 근희야 너는 내가 택했어.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 제 마음 안에 생생해서 더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저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저의 못남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애쓰신다는 생각 때문에 더 그게 감동이 되었었는데, 아무튼 그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게 되었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입시는 물론 성공적으로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소중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뮤지컬 배우는 뭐 안 됐지만 워킹이라는 팀을 만들고 있는 기획사에서 저에게 이제 콜링을 해주셔서 거기에 제가 합류하게 됐죠, 우리가 같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임했었냐면, 원래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의 세컨 잡으로 정말 교만한 말이지만 나는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좀 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 뮤지컬 배우는 아닌 사이드 잡,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원래 원했던 직업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확신이 없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시간들이 좀 길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어느 날 또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그날 이제 사역을 찬양을 하고 내려왔는데 어느 분이 막 종종걸음으로 뛰어오시더니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해가지고 어머 그니야 진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정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루셨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시면서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누구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저를 어렸을 때 너무너무 예뻐하셨던 되게 먼 사촌 언니인데, 예전에는 집이 가까워서 자주 보니까 저를 더 예뻐하시다가 이제 오랫동안 안 보게 되니까 저도 그분의 존재를 사실 잊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분도 참여하셨던 어떤 여성 예배였는데 그 예배에서 제가 노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제 근이 맞아? 맞아? 진짜 근이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꼭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종종걸음으로 막 내려오셔가지고 막 저를 찾아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막 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저는 그때는 너무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그 언니가 들려주셨던 내용이, 내가 너를 너무 예뻐해서 어렸을 때 늘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때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저한테.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네. 꿈이 뭐야? 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저는 하나님 노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20년 가까이가 훌쩍 지나서 그 언니를 우연히 만났고, 그 언니는 또 제가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간의 세월들을 돌보신 것을 보시고 또 얼마나 나름의 감격이 있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는 정말 찬양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어떤 열망을 주셨었구나.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내가 엎치락뒤치락 다른 데도 보고 뭐 힘들어했던 여러 시간들을 지나서 심지어는 이 찬양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까지도 지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아멘. 나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참 그 초등학교 1, 2학년 그 어린 아이의 고백도 다 기도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게 어찌 보면은 본인이 그때는 뭐 대단히 거룩한 사역자로의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될 거예요도 하나님 서원 기도로 들으시고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이렇게 이끄신 주님을 진짜 저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장근이 자매님의 진짜 인생 고백이네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좀 나눠주실래요?
그 되게 잘 알고 익숙한 찬양을 부르는 게 더 부담될 수 있는데 오늘은 뭐 그냥 장근희 자매님의 인생 찬양이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정말 너무 강력하게 전해집니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너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고 그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힘줘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근희 자매한테는 그런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고백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것도 우리가 어쨌든 계속 찬양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제 고민은 아마 어쩌면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계속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의 나를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막 노래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작은 거 하나 실수 용납하지 못하고 그럼요.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네. 또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사실 어떤 위기의 순간이 되면 가장 작아지고 가장 위축되어서 믿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이런 괴리인 것 같아요, 괴리.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2012년에 호주에 갔을 때 썼던 곡인데 그때 왜 거기서 쓸 수밖에 없었냐면 이런 마음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오는 거예요. 제가 함께 찬양하는 소울싱어즈 우리 멤버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지만 때때로 너무 가깝고 친하다 보니까 부딪혀서 불편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의 이런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정서를 계속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 제가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제 삶은 그렇지 못하고 근데 그때 이런 이렇게 한탄하면서 주님 제가 근데 정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래도 받으세요.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그 어떤 이미지였어요. 이 곡에 들어있는 가사가 I belong to라는 곡으로 만들었는데요. 주님이 제 아주 어그러지고 지저분한 마음밭을 계속해서 기경하시면서 땀 흘려서 일해주시고 제 마음밭을 계속해서 어루만져주시고 그러면서도 그게 되게 고된 노역이 아니라 저를 이렇게 기경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가사로 만들었어요. 네. 들려드리고 싶어요. I belong to you. 네. 우리 장근희 자매님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게 부드러이 말씀하시네 조용히 거니시며 말씀하시네 가난한 그 땅을 어루만지시며 땀 흘려 가꾸시는 내 아버지 I belong to you I belong to you 내가 너와 함께란다 I belong to you I belong to you 내가 너와 함께 좋고 은혜가 되고 제가 찬양을 딱 들으면서 이렇게 오은 자매를 봤는데 오은 자매가 막 은혜를 받은 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요. 네, 많이 진짜 참고 있어요. 너무 네,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를 제가 이 선배님 이 찬양 라이브 하시는 거 네. 보고서 그때도 막 진짜 눈물 터져서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이거를 계속 듣고 하도 부르니까 저희 아이들이 배웠구나. 엄마, 아빌롱투가 뭐예요? 왜 자꾸 그거 불러요? 그러니까 뭐 네. 모습은 다르지만 지치고 힘든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란다.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음성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잖아요. 아, 정말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정말 필요한 말씀들과 그 사랑을 언제나 우리에게 못 부어주셔서 안달이신 분이니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뭐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불러드릴게요. 진짜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고 제가 그 워킹이라는 팀은 보컬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곡가분들의 곡을 받아서 네. 우리가 부르는 사역들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근희 자매님이 이 싱어송라이터로서 너무 은혜의 곡들을 이제 쓰시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특별한 자매와의 네. 만남을 통해서 네. 쓰신 곡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의 피라는 곡이고요. 그 곡은 저희 소울싱어즈 3집의 타이틀곡이었는데 저희가 해외 사역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랬죠. 소울싱어즈라는 네. 팀이 중국에 갔을 때였어요. 북경에 방문했는데 유학생들을 위한 어떤 연합 콘서트 같은 거를 하러 갔었는데 저희 이제 신나게 막 엄청 많이 모였었거든요. 거의 1,000명 가까이 모인 한인들, 거의 중국인들도 계셨었고 네. 함께 모여서 막 같이 찬양하고 콘서트 시간이 끝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또 어느 분이 막 또 어디가 오셨고 또 어떤 자매가 또 막 뛰어와가지고 근데 이분은 약간 달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은 뭔가 막 촉촉한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에게 다정한 눈으로 오셨다면 이분은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아 살기가 가득해요? 오, 무슨 일이었을까? 뭔가를 막 따지겠다는 비장한 눈빛으로 오셔가지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팀원들에게 이제 공연 사실 끝내고 내려왔으니까 되게 막 땀도 있고 막 피곤한 때잖아요. 잠깐 쉬고 싶었는데 와서 진짜냐는 거예요. 언니들이 고백한 그 노래가 언니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얘기했는데 진짜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언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되게 신기하다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몇 번을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정말 그 자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들어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도 조금 기구한 여러 불우한 그런 환경들에 놓여 있었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나이부터 그 여자로서는 겪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많이 겪었고 근데 그게 그냥 어떤 해프닝으로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기 내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떻게 하다가 성인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중국에 사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결혼을 해서 빨리 안정감을 찾고 싶으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그분이 사시는 중국에 넘어가서 살게 됐고 거기가 마침 북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정말 슬프게도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자라왔는데 그렇게 믿었던 이 사랑하는 남편마저도 끝까지 이분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힘든 가정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그런 가정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구구절절하게 사실 저희는 들어서 알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또 아이만 낳고 거의 버려지다시피 중국에서 또 그런 처지가 돼버렸어요. 정말 사실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너무 어려움이 많이 겹쳐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정말 나는 이 세상에 나를 내 한몸 건사하고 나를 돌봐줄 누군가는 아무도 없구나.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동네 교회에 그냥 무작정 찾아갔다가 한인 교회에 찾아갔다가 거기서 이제 코스타 그 유학생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진짜 이거는 주님이 인도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기를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 다 막론하고 그냥 거기를 일단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내가 살지 말지를 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무작정 그 집회에 오게 됐고 첫날 저희가 하는 공연을 보게 된 거죠. 네. 봤는데 약간 그래도 또래처럼 보이기도 하고 앞에서 뭔가 신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저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버려져서 살았는데 너무나 이상한 얘기처럼 들렸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한 시간 동안 사역을 찬양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반감이 계속 생긴 거죠. 이 자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있어. 이 육신의 부모도 나를 이렇게 버렸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소울싱어즈가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네, 그러니까 이런 더 부딪힘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 팀의 정화자매도 그렇고 저희가 각자 삶의 스토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찬양이 싫어서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짜고짜 와가지고 진짜냐는 거죠. 진짜냐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진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나도 들어서는 아는데 진짜 살아계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따지러 온 거 맞네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 그 자매의 그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듣고는 너무 슬펐어요. 막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저희가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부둥켜안고 막 울고 그리고 그냥 기도해줬어요. 그 자매의 마음을.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자매 안에 들어가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막 같이 부둥켜안고 막 울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마 그 자매한테 조금 좋은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막 쏟아내고 나니까 아, 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긴 하겠는데 한번 이번 집회 동안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좀 탐구해 보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집회에 같이 계속 참여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조별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식사하러 가는 길에 보면은 막 조별 어디에 끼어가지고 막 활동하고 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계속 중보해주면서 이런 시간을 지냈는데 그때 그 자매와의 만남이 저에게 어떤 뭐랄까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아무리 부르해도 저렇게까지 부르할 수 있을까 싶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만나는 시간을 우리에게도 보여줄 수 있게 증인처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자매의 이야기와 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제가 같이 묵상하게 되면서 이런 가사들을 써봤어요. 그래서 저희 솔싱어즈가 불렀는데요. 오늘은 제가 짧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찬양이 바로 그의 피라는 네,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깊은 어둠 속 헤매던 나 고통 속에 방황할 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찬양 사역자 우리 세 분 장근이, 이효나, 오은 사역자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 솔로의 또 가장 중요한 질문들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한 분 한 분 당신들의 솔로는 누구인지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났는데요. 사실 최근에 한 보름 전에 저희 할머니가 천국에 가셨어요. 친할머니가. 예. 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제 장남이신데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슬퍼하시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신앙이 있으셔서 천국 소망을 갖고 계신데 저희 고모랑 고모들이랑 작은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세요. 그래서 좀 저희 고모들과 작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 라는 네. 깊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막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천국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울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들면서, 정말 우리 고모들이랑 작은 아빠가 정말 예수님 알면 좋겠다. 네. 믿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좀 더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또 들어서 저희 아버지와 또 고모들, 작은 아빠 이렇게 저희 가족들을 솔로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네. 찬양은 예수 예수라는 찬양을 네, 골랐는데
예수 이름이 정말 정답이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그 몸과 영혼의 병든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정말 삶이 많이 변화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예수 예수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또 장근희 자매님 어떤 솔로죠? 아, 네, 제가 솔로 를 생각하기 전에도 사실 제가 지금 청소년 아이들을 좀 잘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대학생 청소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사실 요즘 되게 좋은 시대잖아요. 이러면 너무 제가 나이가 티가 나나요? 좋은 시대 맞죠? 정말 좋은 시대잖아요. 근데 원래도 질풍노도의 시기가 청소년기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픈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정서가 막 아프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을 알면 정말 다행인데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맞죠. 그 친구들 보면서 제가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이제 가르치고 했는데 그 친구들을 청소년들,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 그들을 저의 솔로로 생각해봤고요. 그래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라는 찬양으로 함께 위로하고 힘을 주고 싶어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해놨대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교 대상자로 지금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장근희 자매의 이 솔로의 대상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같이 정말 기도하고 또 찬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아 씨는 어때요? 저는 얼마 전에 제 SNS로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장문의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콘서트 하고 할 때 이제 몇 번 오셨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신앙도 있으신 분인데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견딜 만큼 견뎠는데 더 이상은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 전에 그 메시지를 저한테만 보낸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게 꼭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걸 보내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그럼 앞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마다 제가 작게 라이브를 온라인으로 할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좀 싸워보지 않겠냐. 남은 삶을 그렇게 제가 막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어설프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 이제 가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들어오시고 이제 저는 이제 시작하면은 그분 아이디만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들어오시면은 뭔가 엄청난 보람과 그리고 이제는 그분 덕분에 제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정말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월요 라이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의 솔로는 그 메시지를 보내주신 그 한 사람 그분이에요. 진짜 너무 멋있네요.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려고 그죠? 그렇게 정말 간절히 찾아내신 분이신데 우리 그런 삶을 좀 진짜로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끝으로 나눠주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솔로의 대상자들 근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정해주신 이 찬양들이 흘러가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만나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세 곡 이어서 부르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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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라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날마다 믿.